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성재 요셉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거리마다 색색이 달린 연등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식 교육도 건강도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모든 게 이 균형을 잘 잡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요 뭐니 뭐니 해도 신앙생활 하느님과의 나와의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분들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소수지만 뭐 암이신데도 뭐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근본적인 건강 문제에게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이렇게 곳곳을 샅샅이 살펴봐도 정말 기쁨과 감사 그리고 정말 탄탄하게 무너짐 없이 흔들림 없이 가는 분들을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뭐니 뭐니 해도 그 균형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느님과 나의 균형이 아닌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신부님 얼마 전에 그 K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하시는 아지트,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에 대해서 한 시간 넘게 조명을 하면서 또 우리 신부님과 또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물론이고요. 사실은 그 프로 이제 저희가 그 아지트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관의 모습으로 있지만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란 표현이랑 비빌 언덕이란 표현을 제가 되게 많이 썼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프로그램보다는 가족이 되어주자. 밥상머리 교육.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식의 교육이라는 거에 도전을 해본 거거든요. 굳이 표현하자면. 근데 사실은 그 무형식 교육 안에 담긴 거는 가정, 가족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게 또 어떻게 또 잘 됐는지 K 방송국의 그 PD님이 꾸준히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5개월간 촬영을 했어요. 동행 취재로 했고. 방영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K방송 그 유튜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부님 말씀대로 선생님들께서 정말 가족이 돼주고 가정이 돼주고 비빌 언덕이 돼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뭐 선생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스승의 날 맞이해서 정말 스승이 없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정말 우리 50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하면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스승이신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저희가 한 생을 살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귀한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세상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으면서 선생님을 그저 직업인 중 하나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함을 지니고 말과 행동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권위와 힘을 주시어 제자들이 올바른 양심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 나가는 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낮은 대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녀 배우는 제자들 모두가 겸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이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비추고 이 세상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걸어주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전화 주신 분과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고만순 실비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실비아예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은성재 요셉 신부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네. 네, 실비아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함께 바칠까요? 어떤 사연이실까요? 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약을 먹고서 임플란트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몸이 이런저런 일로 너무 많이 혹사시켰어요. 남편이 이제 많이 아파갖고 병간호하고 제가 또 일도 많이 하고 저녁에 이제 잠 못 자고 이런 과정에서 혹사시켜서 그런지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5개월 전부터 그랬는데 가까운 병원에 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고 제가 골다공증 약을 먹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입 치아를 빨리 못 뺀다고 그래요. 저기 그거 3개월 약 끊고서 3개월 있다가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공주에 살고 있고 대전 이제 원광대 치과로 제가 안내를 받아서 거기 가서 골수염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거든요. 저기 3월 18일 날. 근데 남편 이제 3월 11일 날 하늘나라로 떠났고. 네, 그러셨군요. 아유, 네, 우리 자매님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근데도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치료가 이제 안 돼서 자꾸 고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네네.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지금 한 달이 훨씬 넘고 두 달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병원에 꾸준히 다녔는데 다시 5월 8일 날 다시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고름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드렸고요. 이제 프로그램 보다가 그래서 성당에도 가면은 신부님들 보면 제가 막 안수해 달라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아들이 형제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근데 이제 남편은 저는 이제 30년 동안 맨날 절에 다니고 무당집에 구타로 다니고 하느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맨날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2012년도 2월 27일 날 이렇게 영접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갖고 남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전 세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변화가 돼가지고 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베드로예요. 한상형 베드로. 자기 발로 가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걸려서 맨날 너무 30년 동안 저를 힘들게 만들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그렇게 무당집에 가서 진짜 그래 제가 이랬어요. 날씨도 사만사문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 정말 기쁜 날이 하루도 없나. 이렇게 하고 30년을 살았어요. 결혼해서. 근데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아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픈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렇게 변화가 돼서 정말로 힘을 얻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하느님께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렇게 제가 아픈 것도 있지만 아픈 것도 이제 하느님께서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이제 견딜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 그런 일 때문에 더 저기를 기도를 부탁해 이렇게 했고요. 네. 저희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시기 15일 전에도 신부님께 이제 저 오셔가고 신자들하고 오셔서 방문해 주셔가고 남편 성사 주시고 네. 돌아가시는 날에도 정말로 인상 한번 안 쓰고 아프다 소리 한번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날 아침까지도 네. 식사도 하시고 네네. 병원 중에 있었어도 그냥 다 고통스럽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모습도 정말 천사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과 멀어질까 봐 예수님 영접 못할까 봐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도 병원에 못 보내고 요양병원은 못 보낸 게 그럴까 봐 못 보냈어요. 네. 여기 신부님께서도 병원에 모시지 그러냐고 저 힘든데 그래서 네. 아니라고 신부님 병원에 모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영접 하느님 영접 못하고 예수님 영접 못하고 가면 어떡하냐고 제가 매일 기도해주고 또 저희 집에 방문하는 또 요양보사님께서 4시간 동안 봐주고 가셨거든요. 네, 기도해 주시고 네. 성가 불러주고 집에서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게 행복하게 하고 계시다가 가셔서 네, 네. 그거는 확실히 기쁘고요. 또 저희 아들들은 아직도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30살까지 큰 애가 아팠어요. 또 그 당시에 네. 근데 하느님께서 제가 딱 하느님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그 날부터 열흘 만에 우리 아들을 치유시켜 주셔서 직장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네.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옛날에 네. 무당집에 다닐 때에는 저기 아들이 스님 팔자라 저는 무당 팔자라 신받아야 된다고 하고 스님 팔자라 저렇게 아프다고 막 이렇게 했고 사주에 여자도 없다고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아이한테 아들이 입산 뒤에 바로 2개월 후에 우리 며느리감을 거기에 축하드립니다. 입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네.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네. 지금 결혼해서 6월 달에 손자도 나와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네. 애들이 그렇게 하느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이제 아직은 네. 성당에 안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애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막 하느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는 못해요. 이제 그냥 제가 모범을 보이고 한마디씩은 하고 네. 네, 그러면서 네. 한마디씩 하지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동안 저희 아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네. 다 성가정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지금 네. 모든 이들 이렇게 아픈 이들 하느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열심히 정말 간구하면 하느님께서 축복 주시고 정말 네. 내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 네. 하느님에서 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했어요. 기도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 잘 오셨어요. 네. 네, 네. 우리 자매님 또 돌아가신 형제님도 이렇게 하느님께로 잘 인도하시고 또 네. 병간호 잘 하셔서 잘 네.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굉장히 고생하시던 치과 치료 받기 시작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또 힘드셔서 다시 재수술 앞두고 계시고 그러시네요. 네, 네 아유 예 아드님 또 결혼과 또 며느님 출산 축하드리고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유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여기 오면요 네. 긴장을 네. 많이 해요. 네, 네. 기도도 많이 하고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락하시고 한 거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예, 이제 그냥 다만 그냥 함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겪으신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남들은 못 겪는 일들이에요. 네. 정말로 저는 뭐 무속인 찾아다니고 전 보고 굿 보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님 영접한 사람 정말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큰 은혜 입으신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딱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그냥 무엇 때문이 아니라 뭐 아들 때문이나 가족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네.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아멘. 예, 그냥 하느님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이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런 지향으로 100%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어떤 길을 가셔도 정말 시편 23장 말씀처럼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나 두려울 것 없나이다. 원수를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술을 부어주시고 그런 주님이심을 계속 체험해 나가고 지금처럼 전파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자매님은요 보니까 벌써 20명 뭐 이렇게 전도했다는 뭐 이렇게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명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20명을 세례를 주셨고 냉담자들도 많이 20년 냉담한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불러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시면서 주님께 잘 순종하면서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사람들 기도해 주고 하면서 이끄세요. 섬겨주시고 그거를 꼭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네. 네, 우리 자매님 말씀대로 치과 치료도 잘 받으시고 또 아드님 내외도 세례 받으시고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또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칠 거고요.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자매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당신 앞에 실비아 자매님이 사실 아마 내가 좀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망설여질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정말로 이 기도를 부탁해 이 정말 많은 이들 어려움에 있고 힘든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신 업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께서 찬미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우리 실비아 자매님의 이런 일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정말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 고통을 뛰어넘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더욱더 믿음을 향해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지극한 재물이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주님, 사실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여정 속에서 한 걸음 나가면서 조금씩 귀한 열매들을 맺는 과정인데 주님 지금 우리 실비아 자매님이 이렇게 주님 안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랑을 했지만 이것이 잘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되고 또 나 또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많은 시청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시어 주님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이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구원의 업적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기쁨 안에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며 믿고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유, 예, 자매님, 신부님께서 기도 받쳐주시는데, 또, 갑자기, 눈물이, 어떠셨어요, 자매님?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 하느님 영접하고는 제가 6년 동안을 날마다 이렇게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네. 눈물.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독서하면서 성당에서 눈물을 좀 많이 걷어주셨는데 이렇게 주님,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게 은혜예요. 네. 많은 네. 사람들한테 하느님 증거하면서도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나니까. 네, 기쁨의 네. 눈물이지요. 네, 네 자매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좀 이 끝으로 우리 자매님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까요? 네. 주님 안에서 네. 잘 누리시고 네.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처럼. 오늘 귀한 만남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처럼요. 네, 네. 자매님 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네. 이제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요. 지역번호 022273-1053으로 사연 주시면 되겠습니다. 2238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마리아입니다. 몇 년 전 암 수술 후 수시로 오르는 혈압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살아 혼자 생활한 지 오래됐고 간병인이 유일한 말상대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혼자 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당에 나가고 싶어도 엄두도 못 내고 있네요.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눈물만 납니다. 걸어 다닐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아이고, 예, 정말 참. 이게 참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 뭐,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그리고 네. 정말, 예. 참. 그냥 다른 말씀 드릴 게 없고. 네, 네. 예. 정말 주님께서 그. 아마 우리 마리아 자매님, 예, 마리아 자매님 통해서 네.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런 고통받는 분들 보면 전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도 고통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힘든 고통을 겪는 분들은 누군가에겐 예수님이에요, 결국은요. 네, 네, 네. 네,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다른 이의 죄까지 함께 씻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2238님을 위해서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0369님의 기도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데 50이 넘어서 그런지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벌써 4개월째 쉬고 있는데 가족들 보기도 면목이 없고 매일매일 불안한 나날만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빨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많이 매달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주님의 기도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네. 정말 믿음 그 변치 말고 그 믿음을 꼭 갖고 부르짖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뭐 네. 답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네. 뭐 이분이 뭐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이력서도 엄청 쓰고 면접도 엄청 보러 다니실 텐데 네. 예, 정말 남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늘을 쳐다볼 때는 아낌없이 쳐다보시면서 예,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믿음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꼭 지니시고 부르짖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불안 대신 용기 가득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사연 주신 2238님 그리고 0369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인자하신 주님, 오늘 참 진퇴양난에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두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인간의 뭐 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당신은 가능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당신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리아 자매님, 주님께서 정말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치유를, 치유 이상의 다른 길과 다른 모든 은혜를 열어주시어 주님 안에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정말로 새 삶을 살고 당신을 만나고
또 세상 안에서 정말로 의미 있게 기쁨을 갖고 평화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주소서. 그리고 0369님도 굉장히 가족들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주님, 이 부르짖는 이 형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정말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주는 주님이시니 주님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가정에 정말 행복과 기쁨 그런 든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선물은요. 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네, 봉독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제가 이 말씀을 선물로 준비한 이유는요. 네. 사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데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신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자녀라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앞에 있는 큰 벽들 앞에서도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신비가 있고 그분만의 논리가 있는데 네. 그거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해서 네.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바보 취급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길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그분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말자. 어떤 처지에서든 그런 네. 취지에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게 아니라 예,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그분의 자녀됨에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은성재 요셉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